오늘 경기 홈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좀 원하고 갈망할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의 충돌이 있었지만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얼리 크로스 올려주고요. 자, 잘 받았습니다. 김종석 해결해야죠. 들어갔어요. 김종석이 전반 4분 만에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김종석 선수는 다시 한번 이 휴식기에도 그만큼 잘 충전을 해서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종석 선수가 강릉과 청주와의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득점 감각을 보이고 있었는데 조주영 선수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김종석 선수가 그 빈자리를 오늘 경기도 너무 잘 메꿔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16라운드와 15라운드에서 각각 멀티골을 기록했던 김종석. 아, 지금도 사실은 최석규 선수가 좀 무리해서 클리어링을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김종석 선수를 좀 프리하게 만드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종석 선수의 퍼스트 터치 역시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본인이 바로 슈팅으로 가져갈 수 백준범 골키퍼 정말 최근에 좀 좋은 선방 능력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렇죠. 백준범 골키퍼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을 빼앗았습니다. 김종석 다시 갑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네, 반대 전환 괜찮습니다. 이해찬이 앞쪽으로 찍어줍니다. 오른쪽 측면 정준하 뒤쪽으로 다시 한번 크로스에 득점 나왔어요. 다시 한번 김종석. 네, 이번에도 가만설과 김종석의 크로스에 이은 마무리. 연속 초반에서 초반이긴 하지만 좀 연속해서 이런 패턴을 지금 평택이 막아주지 못하면서 좀 이른 시간에 김종석의 멀티골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분 만에 김종석이 골을 추가했습니다. 자, 경기 전반전 6분에 김종석이 멀티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달콤한 이 휴식기가 됐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천안에겐 너무 달콤했던 휴식이었던 것 같고요. 자, 지금은 뒤쪽으로 잘 빼줬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정준하가 막히니까 바로 뒤쪽으로 가만솔의 크로스 그리고 김종석의 깔끔한 마무리. 아, 사실은 가만솔 선수의 이런 크로스 능력은 분명히 평택 수비진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됩니다. 윤용호가 키커로 나서고 있습니다. 높게 올려줬고 다시 한번 김종석. 오, 지금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빠르게 이어집니다. 충격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자, 있고요. 이거는 온사이드예요. 온사이드입니다. 빠르게 완벽한 갑니다. 온사이드. 김종석 과연 헤드트릭을 기록할지. 자, 여기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직 집중해야 됩니다. 체리. 오, 뒤쪽에서 자, 오, 네, 방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금 뒤쪽에서 미처 좀 빠져나오지 못했던 평택의 수비진이 한 명이 있었고요. 네. 김종석 선수에게 너무나 완벽했던 기회였는데 자, 잘 빠져나갔어요. 여기서 이 왼발로 슈팅을 시도를 조금 망설였었던 김종석이고 자, 이 장면이네요. 그래도 안일주 선수가 어느 정도 공에 대한 터치를 가져가면서 청주FC 역시 굉장히 전력이 강화가 됐습니다. 자, 앞쪽으로 패스 연결됐습니다. 이해찬 꺾어줬고요. 자, 뒤쪽에서 갑니다. 다시 한번 김종석! 김종석! 네. 오른쪽 벗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종석 선수가 전반전 됩니다. 잘 올렸습니다. 김종석. 수비 두 명, 공격 한 명입니다. 제리가 빠르게 들어가주고요. 본인이 자, 박사주 할까요? 직접 김종석이! 오! 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헤트트릭을 위해서 꾸준하게 골문 어택을 많은 득점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와중에 실점이었었기 때문에 자, 올려줍니다. 자, 다시 한번 김종석이 김종석! 갑니다. 김종석 막을 했어요. 세컨 슈팅 다시 한번 막을했고요. 해결을 해줘요. 왼발 슛 빠져나갑니다. 자, 지금은 백준범 골키퍼의 두 번의 슈퍼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네, 백준범 골키퍼